한신교회는 해마다 저명한 해외 신학자들을 초청해 신학 심포지엄을 열어 목회자들에게 지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으면서 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 한신교회가 주최해 열고 있는 신학 심포지엄이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처음 시작해 올해 9회째를 맞은 한신교회 신학 심포지엄에는 해마다 평균 500여 명의 목회자와 신학생 등이 참석해 깊이 있는 성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신교회 신학 심포지엄은 해마다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를 내용으로 열리고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깊이 있는 성서 신학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 참가자 500여 명 가운데 350여 명 이상이 이듬해 재등록을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성경적인 깊은 지식을 갖겠다. 이것이 이제 신학 심포지엄의 취지인데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님들이 이제는 많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성과고요. 올해 9회 심포지엄에도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제임스 맥도날드 총장을 비롯해 예일대학교 그레고리 스털링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강사로 나서 성서 신학을 조명했습니다.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있는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는 최근 들어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지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목회자들이 분명한 신학을 갖고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실한 신앙을 가지는 이런 교회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섬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좀 더 분명한 신앙을 갖는 이런 신학 심포지엄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신교회 신학 심포지엄은 또 1871년 설립된 미국의 명문 장로교 신학교인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어 모든 참석자들은 이 학교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신교회 측은 내년 제10회 신학 심포지엄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교회의 신학과 설교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고수표입니다.